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대장이 산책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산책 전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옷을 안 입어도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겉옷과 소량용 물통, 야간에는 소형 라이트, 배변을 담을 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드줄과 함께 저희가 보유한 하네스는 일반 하네스랑 쓸개골 보호용 하네스가 있는데, 저희는 쓸개골 보호용 하네스를 착용합니다. 소형견이라서 입마개는 따로 착용 안 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대장이 산책을 시작해요. 산책 중에 대장이가 킁킁 냄새를 맡게 되면 충분히 맡고 자리를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해요. 저희도 SNS 소통으로 좋아요, 댓글을 남기듯이 대장이도 관심이 가는 곳에 냄새를 맡고 흔적을 남겨요. 대장이가 산책 중 유일하게 호흡하는 소통 시간이니 방해하면 안 되겠죠. 반려견 상태를 보고 물도 주고요. 걷다가 안전한 산책로가 나오면 리드줄을 여유 있게 풀어서 조금 더 넓게 뛰어놀 수 있게 해줍니다. 대장이가 좋아해요.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이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밖에서 배변하는 오, 걸 대장이 좋아하게 될 잘했어. 거예요. 잘했어, 우리 대장이. 대장이 잘했어. 건강한 똥 쌌네. 아빠 이걸로 치워줄게. 배변 오, 후에는 준비한 잘했네. 배변 봉투로 깔끔하게 정리를 너무 이뻐. 부탁드려요. 훌륭한 건강한 똥 견주님의 쌌네.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빠가 치워줄게. 잘했어. 도심에서 산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순식간에 지나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있고, 안전하게 리드줄을 짧게 잡아줘야 해요.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산책 중에는 핸드폰을 넣어두세요. 길에 떨어져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반려견이 먹을지 모르니 항상 주변과 반려견을 잘 보면서 산책을 해야 합니다. 가끔 건물 화단에 유박비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절대로 그 근처에서는 산책을 시키면 안 됩니다. 반려견에게 고소하고 좋은 향으로 유혹하지만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 친구들도 만나는데 바로 달려가서 인사하기 전에 입질을 하는 반려견도 있고 겁이 많은 반려견 친구는 무서워서 짖기 때문에 반려견 친구 인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친구 인사해도 돼요? 네, 인사해도 인사해도 되는데 된대. 친구 인사해도 돼요? 친구 인사해도 돼요? 아, 인사해도 돼. 네. 괜찮다고 하시면 반려견 인사를 합니다. 서로 반려견 안전을 위한 매너 인사입니다. 견주님에게 매너 인사를 해도 되는지 못 물어보고 갑자기 반려견이 서로 인사를 하게 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 대장이도 시바견과 인사하다 물러서 병원 간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반려견을 위한 필수 매너 인사 확인하세요.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도 귀여운 반려견을 만지거나 인사를 할 때는 꼭 허락을 받고 해야 해요. 귀엽다고 무턱대고 돌고래 소리를 내거나 만지면 사람을 무서워하는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받고 방어적으로 울수 있어요. 견주님과 안전한 매너 인사 여부가 확인이 되면 반려견에게 안정감을 주는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낮추고 손등의 냄새를 맡게 보여줘요. 그후 반려견이 관심을 갖고 냄새를 맡으면 반려견의 시선 및 목부터 살짝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후 등을 보이거나 비비면서 반기는 행동을 하면 머리도 수담수담 해주세요. 처음부터 머리 위를 만져주면 반려견 시야에서 벗어난 손으로부터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길에서 귀여운 반려견을 보더라도 귀여워서 돌고래 소리를 내기보다는 가볍게 손모양 하트나 따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려견은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산책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마무리로 가벼운 양치를 해주고 먼지털이용 빗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장이 얼굴, 중요 부위와 발을 강아지 티슈로 닦아주고
마무리합니다. 그 후 대장이가 온몸으로 바닥에 비비는 기분 좋은 행동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게 지켜봐 줍니다. 대장이 기분 최고예요 라고 표현하는 걸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견주님들이 스마트하게 반려견과 함께 건강하고 오래오래 생활하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반려견과 많이 웃는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